왔습니다. 와, 벌레. 아직 캄캄한 새벽. 자꾸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기 그림자에 깜짝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엔 평일 출발이라 약 23km를 달려 고속터미널로 갑니다. 네, 저는 오늘 영덕에 가려고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덕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전거가 6대나 이미 와 있어서 저는 오늘 생각보다 일찍 와서 도착하자마자 김치우동 하나 먹고 버스에 자전거 이미 싣고 손 닦고 왔어요. 오늘 타고 갈 버스입니다. 안동까지 가는 건데 저는 영덕에서 내릴 거예요. 오늘도 날이 흐리구나. 와, 이거 지금 와 분식집인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와, 어떻게 찾으셨대요? 자전거 원래 잘 타죠? 아니요. 양손 놓고 타길래. 저 양손 못 놓거든요. 바다 냄새 난다. 와, 바다다. 영덕 터미널에서 해맞이 공원까지 가는 길은 산으로 가는 길과 바다로 가는 길이 있는데 동해안 종주니까 바다를 좀 더 볼 수 있는 길로 선택했습니다. 아, 좋다. 물 엄청 맑다, 그죠? 바다 들어가면 추울라나? 그럼 들어가 봐요. 기다려줄게요. 아, 나를 이렇게 이쁘게 시키겠다. 아, 내가 고프로로 찍어줄게. 영덕 해맞이 공원! 예! 영덕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경복 코스는 푸른 동해바다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길이지만 끊임없는 업다운이 반복됩니다. 와, 방심했다! 여기서 또 내리막길이겠죠? 내리막이라고 해줘요. 내리막이잖아요. 나를 승질나게 만들어요, 이 길이. 와, 하늘 진짜 예쁘다. 예쁘다고? 하늘이 파랗기만 한데. 아, 바다 안 보니까 하늘이라도 봐야죠. 아, 우리 고래볼 가면 아 하나 먹을까요? 아, 하나 먹을까요? 아요? 이제 볼까? 그래. 난 뭐 했네. 아니야. 내리막이었잖아. 아닐 것 같다 그랬잖아. 여기다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방법이. 먼저 가세요. 어, 시원하다. 왜? 거짓말! 아, 내리막이다! 거짓말! 오, 시원해! 죽을 것 같던 어필은 다시 바다를 내어주며 다독여줍니다. 언니가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다녀온 친구의 말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마음 한켠에선 묘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흔한 동해안의 자전거 길 보시고
영상으로나마 바람을 느껴보십시다. 이 부분은 조금 길게 편집했습니다. 잦은 낙타 등과 구불구불한 커브길은 때론 힘겹고 버겁게 느껴졌지만 평탄하기만 한 길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힘든데 웃기지 마! 힘드니까 발 걸지 말아줄래? 여기는 조금 낫다. 해맞이 공원부터는 동행인이 늘었습니다. 와, 아, 진짜. 아.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장관있고 말 그대로 고진감래의 연속입니다. 노면이 그다지 고르지 않지만 로드를 탔다면 어땠을까 하고 로드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갑니다.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원하는 만큼 빠르게 달릴 순 없지만 속도감 있게 지날 때는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쫄보는 언제나 부레끼 인생. 운이 좋으면 날로 먹는 구간도 생깁니다. 와, 근데 진짜 바다 물 맑다. 진짜 맑지? 어. 와, 길 진짜 좋다, 여기. 와, 물 속이 다 보이네. 아마 이 정도면은 동해안 다 좋을 만하다. 그니까. 다른 사람 온다 그러면 또 붙여야겠다. 여기 근데 좀 좋긴 좋다. 오르막도 안 높아서 너무 좋아. 근데 내리막이 재밌으니까 좀 고생해도 기 좀 바꿔 갈까? 영덕은 대게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오징어 천국이더라고요. 아주 동창회에 간 기분이었습니다. 오징어 내 친구들 얘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누나한테 속초 말고 더 밑으로 오라 그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아, 근데 여기는 코스가 반대편으로 왔으면 죽었겠어. 아까 내려오는 길이 좀 더 길더라고. 아니 친구가 밑에서 올라와야 자전거 길이 해안으로 따라 건다고. 아, 무조건 무조건 밑에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와, 길 너무 좋다. 와, 저기 멀리까지 엄청 잘 보인다. 날씨가 진짜 좋아. 날씨가 다 했네 진짜. 봐봐, 수정류장 엄청 예쁘다. 와, 뒤에 산 봐. 와, 진짜 여기 제주도 같다, 이런 데는. 진짜. 아니, 저기 진짜 제주도 같아. 모래사장이랑.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이름이 뭐지? 와, 여기 엄청 좋네. 좋다. 여기 해변이 되게 예쁘다. 와, 여기 진짜. 진짜 오늘 시야 진짜 멀리까지 보여. 아침에 안 비쳤었는데. 여긴 야영하면 진짜 좋겠다.
여기가 고래불이구나. 국민야영장. 그러고 보니까 너는 뭐 너도 저거 숙소는 안 구해놨어? 어, 나 찾아는 놨어. 난 가다가 예약은 안 하고. 나도 예약은 안 하고. 어? 여기 해변이 엄청 기네. 와, 예쁘다. 고래불에 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래불 해변. 일단 차 많이 없네. 그니까 그게 제일 좋다. 성수기에는 많겠지 엄청? 그렇지. 나 일부러 그래서 여름 피해서 온 건데. 아 진짜? 여름은 피하고 춥기 전에 딱 타야겠다 싶어서. 아, 딱 10월 이때 와야 되는구나. 아 이런 데 타는 것도 괜찮겠다. 사는 건 역시 도심이지. 난 약간 유유자적하게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아 도시가 짱이야. 와 예쁘다. 저도 먼저 가고 싶습니다만. 아 오케이. 아 진짜 돈과 여유만 있으면 여기는 1년에 4번 보겠다. 그 정도 돈은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시간 내기 힘들잖아. 아니 1년에 4번 올 정도 돈은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문제는 지금처럼 한 번씩 못하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다른 거 안 하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닐까? 어?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닐까? 사실 좀 번거롭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 없네. 울진! 우와, 진짜 좋다! 아직까진 좋은 걸로. 봄겨울은 가을, 겨울 딱 내보는 딱. 와 이게 뭡니까? 와 MTV 부럽다. 어, 또 만났네요. 밥 먹었어. 와, 저기 그래 오늘도 같이. 아 진짜요? 2층에서 밥 먹었어. 아 식사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계속 밥 먹으니까 어우 배가 진짜. 아 진짜요? 길 위에 올라앉은 나룻배도, 빨래줄에 고이 매달린 오징어도, 소박한 어촌의 풍경이 그저 재미있습니다. 우와. 예쁘다. 한 컷 찍을래? 어? 한 컷 찍어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나 보내고 어디 갈라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와 진짜 예쁘다. 갈 수 있는 건가? 인사 좀. 갈 수 있을 것 같지? 어, 갈 수 있어 왼쪽으로. 가까운 거.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도도로 등서울. 네, 거기 등서울이 바로는 아니고. 하루 다섯 대 있는 것 같던데? 와. 우와 여긴 또 여기대로 멋있네. 아 여기 구경 가려고 그랬는데 문 닫았네. 활성장. 배 안 고파? 어 조금 이제 고파지려고 해. 그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 가서 먹어야지. 나는 먹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치? 가시오. 인사만 합시다. 잘 가시오. 수고해. 고생이다. 어. 나만 수고는 아니지. 너도 수고해야지. 어, 나 끝났는데? 고생하십시오. 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달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의 숙소 도착. 물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징거우면 더 넣어 먹으라고 케첩을 주셨어요. 하루의 끝은 핫샤워와 맥주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종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파킹하고 네, 오늘 제가 묵을 놀라운 숙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월송정 근처에 있는 구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월송정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구경하려고 좀 일찍 도착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아침에도 못 갈 것 같아서 아쉬운 대로 근처에 있는 구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와, 벌레! 오, 벌레! 으악! 안 돼! 근데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해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흐려져가지고 이렇게 뭐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확실히 동해라서 그런지 해가 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듣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전까지는 구경하고 들어가서 씻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오늘 날씨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되게 만족합니다. 지금 되게 밝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어두운 상황이고요. 해수욕장은 폐장을 했고 캠핑장이 메인인 것 같아요. 캠핑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이렇게 슈퍼도 갬성 있어요.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미 다리 다 젖었어요, 아저씨.